안녕하세요. 식당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모든 썰을 풀어보는 시간, 식당 썰전의 썰맨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요즘 제가 일본어를 배워서 그래요. 요즘 환율 폭등, 불면동, 대기업 실적의 하락 및 주가 하락,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썰맨이 항상 앵무새처럼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국에서도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게또 아이러니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왜 나만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썰맨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일단 결론을 내드릴게요. 일단 음식점이 장사가 안 된다면 맛이 없거나 맛이 있어도 업장이 손님들로 하여금 매력적이지 못할 확률이 아무래도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맛없는 집에 한 번은 갈수 있어도 두번 다시 갈수 있나요?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한번 왔던 손님이 다시 그 집을 찾지 않는다는 건그 집에 대한 맛이나 기타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들이 맛은 있다고 한다고요? 에이, 그건 거짓말의 확률이 높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 속이시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한다고 치자고요. 상대방이 진짜 매력적인 여자 또는 남자분이 나올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나가는데 이건 뭐 영화 속에서만 보던 오징어나 왕자님과 공주님이 떡하니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처음 본 상대방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만 우리 헤어지죠. 바로 이렇게 면전에 대고 말 못하잖아요. 야, 음식 맛이라는 게 그래요. 나 하나쯤 다시 안 오면 그만이지. 뭘 얘기까지 해서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나라는 생각이 정말 크다라는 거죠. 저 또한 그래요.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하면 맛없게 먹었어도 네 라고 그냥 대답하고 나와요. 그러고 뭐 다시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현실인 거잖아요. 만약 진짜 맛은 있는데 장사가 안 된다면 또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맛은 있는데 가격이 비싸거나, 맛은 있는데 양이 적거나, 맛은 있는데 이 음식을 그냥 김제동 새끼가 만들어준 것처럼 그냥 마음에 안 들거나. 맛은 성공의 요인이 아니라고 지난번 영상 속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내가 음식으로 장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음식 맛은 성공의 요건이 아니라 그냥 기본인 거예요. 샤워를 하고 물기를 닦아내고 우린 기본적으로 속옷을 입어요. 아닌가? 아닙나? 얘가 조금 그렇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대표라는 인간이 100m를 21초에 뛰면 그건 국가대표 선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10초에서 11초 안에는 그럭저럭 들어가 줘야 기타 다른 국가 선수들하고 출발 선상에 서서 사진도 찍고 총소리 나면 출발이라도 같이 뭐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선별 선출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국가가 이 사람이 국가대항전에 나갈 만한 실력이 되는지 검증을 해서 대회에 출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혹여나 국제대회에 나가서 메달은 못 따더라도 자국에 다시 돌아와서 먹고 살 만한 지위나 위치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음식점은 어떤가요?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음식점이 저절로 만들어지나요? 보건소 가서 보건증 만들고 인터넷에 떠도는 대박집 레시피만 대충 알고 있으면 우리 집 음식 맛을 본 손님이 120% 이상 음식 맛에 만족을 하고 나갈 거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맛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저 또한 식당업을 하고 있지만 절대 맛에 대해서만큼은 100% 자신을 하지 못해요. 아는 놈이 더 무섭다, 있는 놈이 더하다는 말이 진짜 이 맛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그렇게 만족을 못하고 노력하고 연구개발하고 뭐 수정하고 맛에 미치고 미쳐야만 국제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상권, 아, 동네상권, 아니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먹힌다라는 거지. 뭐또 이게 초대박이 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가 또 절망인 거예요. 일례로 프랜차이즈가 그래요. 획일화시킨 맛으로 과외 받아서 손쉽게 창업을 했다고 쳐요. 모두가 본사에서 내려준 그 똑같은 레시피와 똑같은 조리법대로 똑같이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면 모두가 똑같이 장사가 잘 되거나 아니면 모두 똑같이 쪽박을 차던가 결과가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같은 프랜차이즈더라도 잘 되는 집은 너무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그 흔하게 날아다니는 파리 새끼 한 마리조차 없어. 늘어나는 건 매출이 아니라 이 집에 손님 있나, 저 집에 손님 없나, 쳐다보는 사장 모가지만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음식 장사를 한다는 것은 집에서 소량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예전에 제 친구가 제가 싸온 도시락을 맛없다고 자기 엄마 음식점 잘한다고 하도 자랑을 해서 제가 어느 날 걔네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봤어요. 그런데 졸라 맛없는 거야. 물 말아서 생 김에다가 먹고 나왔다니까요. 걔네 엄마 음식 솜씨는 걔가 어릴 적부터 먹어온 엄마 음식이기 때문에 맛이 있는 거지 대중을 위한 맛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특히 내 입맛을 아니었어, 이 새끼야.
고객들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음식이 아니라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한 끼를 위해서 식당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집밥보다 못하다는 게 문제야. 그냥 집밥스러운 메뉴하고 먹거리로 장사를 시작한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맛이 없으면 그럼 컨셉이나 나만의 장점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 아이돌들도 그렇잖아요. 비주얼이 안 되면 노래라도 잘 하던가, 노래를 못하면 춤을 잘 추던가, 춤을 못 추면 얼굴이라도 셀맨처럼 잘 생기던가. 이 뭔 개소리야! 더군다나 맛도 없는데 개성과 강점까지 갖추지 못하면 그 가게는 절대 손님이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매력이 없어서 관심 자체가 없는데 나하고 사귀어주는 것 자체가 그냥 스토커 아닌가? 음식 맛도 맛이지만 운전하는 법 예를 들면 운전하는 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F1 레이스 경주에 나가서 트로피를 받는 뭐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장사를 하는 방법을 모르면서 장사가 잘 돼서 대박이 나길 바라는 거나 다를 게 뭐냔 말이죠. 물론 오늘 영상에서 장사를 잘하는 방법을 한 글자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벽돌을 기초부터 바르게 잘 쌓아 올려야지만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벽이 완성되잖아요. 맛이 그래요.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 올려서 이 메뉴에서만큼은 내가 국대가 된다는 마음으로 매진을 하셔야지 나의 업장을 찾아준 고객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수치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 음식이 맛있으면 일단 포장 개수가 늘어나요. 내가 밖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내 부모, 내 마누라, 내 새끼도 생각 안 나나요? 음식 맛은 매력적으로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맛을 냉정하게 평가하세요.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대박집 견학 가고 가서 말씀하시는 말이 뭐 그저 그렇던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혹여나 맛이 없더라도 그지만에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장점을 파악하셔야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거고 내 가게가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창업을 한 10개의 점포 중에서 5년 뒤에 살아남는 한 개의 점포가 되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인가요? 정말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 한 개의 점포가 되는 게 정말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아시잖아요. 대박집의 구성요소, 지난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알려드렸는데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거나 이 얘기가 그냥 먼 당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장사 계속 그냥 그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결론 내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셨으면 그냥 버텨야지 뭐.